이렇게 찍어서. 캐릭터. 귀엽다. 저희 집이에요. 아, 신진아 씨, 또 김원효 씨 부부. Like 상 많이 받으셨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8년 차 개그맨 부부 김원효 신진아입니다. 네. 안돼. 안돼. 부끄럽다. 어우, 상도 많이 받았어. 아, 코미디 신인상. 아, 그래요? 어, 해외 공연도 가요? 오. 와, 대박. 네, 제 쿠바까지 갔다 왔어요. 아~ 어머, 세상에. 어머, 아우, 세상에. 어, 누구야? 아이고. 드라마도 많이 했죠, 신민아 씨가. 완판해요. 야. 예뻐졌어. 홈쇼핑계 뭐.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잘 됐어요. 네, 더. 결혼하고 나서 어. 많이 행복해졌죠. 제가 제일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그냥 모르는 사이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전화가 왔어요. 좋아한다고. 아니 같은 방송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SBS고 원효 씨 KBS요. 네. 오, 난 같은 줄 알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 연극하는 모습이 이제 좀 새로워 보였어요. 그냥 나도 이제 원래 매스컴으로 TV로 봤던 그 사람이 다른 뭔가를 했을 때 새로운 자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저런 매력이 있구나. 점점 알고 싶은데 뭐 자꾸 또 막 튕기니까 아 요거 봐라. 근데 또 뭐? 뭐 이렇게 먹을 걸 사주니까 일로 와요. 어? 제가 살면서 밥으로 여자 꼬시기 처음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때 배가 좀 많이 이제 고파가지고 처음에는 싫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밥을 먹는데 밥정이 무서워요. 진짜 무섭고 사람이란 게 심리가 뭐가 있냐면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약간 출출해도 지금 먹으면 이따 많이 못 먹지 않을까. 약간 그랬어요. 오늘 메뉴는 뭘까 이랬대요. 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한 2주째 될 때부터는 진짜 아 이제 좀 기다렸다 내일은 뭐 먹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유 누구야? 제가 저때 40kg 때였습니다. 진아도 진짜 인형 같아. 세상에. 진아 이뻤네. 아이고야. 뭐야? 아이고. 뭐 그런 거 자는 거야? 뭐야?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어이구야! 야! 너무 자연스럽다. 야. 야, 그래도 허리를 받쳐주네, 발로. 아, 창문 열어봐. 왜? 오늘 혹시 춥다던데. 누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야, 뭐 땀발. 몸이 좋아. 원효가 몸이 좋아. 아니, 노란 반바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 근데 집에서 원래 이렇게 벗고 있어요? 예. 항상? 아, 근데 항상, 그렇죠, 항상.
맞아 맞아? 어, 아니 나, 자기, 자기 얼굴 때리는 줄 알았어. 자기 관리를 엄청 해요. 아플 거야. 아니 저거를 와, 앉아서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저 아침에 겨우살이라고요. 제가 물처럼 챙겨 먹는 차인데 이제 그냥 먹기 전에 약간 눈 붓기도 뺄 겸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두 개씩 먹어? 아, 와이프 거 챙기는 거겠지, 그렇지. 살 빠졌어? 나 어떡해. 아니 근데 제작진 가장 진짜 좋죠. 너무 못됐다. 사람 머리가 저 지경이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남편도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그러니까. 늘 저러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런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멋있다. 지금 옷 입는구나.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배고파요, 오빠. 어? 저 또 왜 저래? 근데 항상 저래 붙어있네. 아니, 옆에 의자 어? 있는데 왜 저러고 있어? 뭐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그냥 밥. 그냥 밥? 난자완스 어때? 네? 난자완스? 난자완스 집에서요? 아침에? 샥스핀. 박스핀. 샥스테이크. 와요. 요거는? 팔보채. 팔보채? 응. 좀만 있어라. 다 죽었다, 오늘. 어? 좋아요. 다 죽었다. 아, 좋겠다. 나 너무 좋아. 원래 아침은 원효 씨가 해요? 원래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제 아침을 같이 해먹다가 제가 바빠진 지 한 2, 3년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지. 본인이 배고프니까 하기 시작한 것 같이 하더니 이제 예쁘게 잘 차리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니까 희한하게 밥하는 사람과 이 수익 구조 요게 반대로 예, 반비례하게 되더라고요. 정신 뭐 해줄까? 되게 기대된다. 정신? 네. 나 금방 해줄 테니까 네. 어? 운동해, 운동. 응? 야, 운동해, 이거? 아우, 유연하네, 야. 어, 운동하네. 아우, 야, 유연하네.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든. 하고 있잖아요. 보자. 이거 하나 먹어요. 뭘 자꾸 먹어요. 이거. 뭘 자꾸 먹여. 아, 목이. 나도 하나 줘.
지금 또 뭐 먹는 거예요? 홍삼? 여기 홍삼, 예. 여기는? 나는 괜찮아요. 뭐? 아, 싫어. 딴 거 먹게, 딴 거. 아, 이거 먹기 싫어. 그래, 뭐 좋은 거야. 그래도 되게 잘 챙겨주신다. 난 너무 싫어해, 저런 거 먹는 거를. 오마스러워. 아, 어떡해. 진아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먹여. 진아 씨 맛없는 거 안 먹죠? 저 쓴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 좋아. 와, 양 많네. 아, 너무 투머치 아니야? 운동선수보다 더 심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요즘 엽산 안 먹지, 자기. 응. 왜? 몇 년째 먹으니까 그냥 엽산비가 더 나가요. 아니, 근데 엽산은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임신 준비 한 3개월 전에 엽산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엽산을 계속 먹으니까 몇 년을 먹다 보니까 엽산비가 더 나와요. 아~ 그래서 약간 멈췄다 먹었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엽산 먹으면은 속이 좀 물렁거려서 밥맛이 없어지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 적 없대요. 밥맛이 없어져 본 적은 없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대요. 아침부터 낙지를 먹어요? 낙지를 넣어요. 뭐야, 뭘 저렇게 섞는 거야, 원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인분? 저희는 둘이 살면서 2인분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항상 3인분? 예, 항상 최소 3인분. 장난이다, 겁나 맛있다. 아, 배고파우! 무! 맛있겠다. 근데 볶음밥에 낙지 들어가면요, 아예 완전 달라져요.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놀라지 마. 남편이 해주는 밥은 어떨까? 놀라지 마. 진짜? 어, 저렇게 저런 리액션을 해야 아~ 요리할 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겁나 맛있대. 내가 벌써 다이어트 다 했어. 병원 언제 가지? 빨리 그거 정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 정자. 아, 지금 아기 올해는 이제 2세를 갖는 게 계획이에요? 그렇죠. 다른 목표보다는 예, 일단 아기를 꼭 가지자.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겠지도 하고 둘이 지내는 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모르고 병원 노력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원 노력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럼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임신하면 너무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하면서 올해는 우리 같이 아기를 가지자. 시험 동안 하면 대부분 쌍둥이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 안 그런 집도 많고 그런 집도 많고. 랜덤이요? 그럼요. 근데 한 번 생길 때 많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법적으로 예전에는 수정란을 많이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세 개인가? 근데 그 세 개가 다 애기가 되는 법이 없어요.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 되면? 다 되면 새 쌍둥이. 새 쌍둥이 가자. 한 발. 응? 한 발, 오케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산모도 애기들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두 명도 괜찮아.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주시면 감사하지. 줄까 지금? 응. 방울.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사인 보내 방울. 아침부터 밥 먹지 말고? 아, 근데 진짜 저때 방울 가시우고 싶었어. 진심으로? 약간은 하여튼
다시 약간만 있으면. 여기는 이래서 애가 안 생기나 봐. 너무 틈이 없어.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먹으면 먹고 이제 치울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치워줘요. 제가 음식을 하면 이 사람 치워주고. 네? 됐어요, 여보. 누룽지 안 먹지 마. 왜? 어? 탔잖아. 야하이. 야! 냄새 받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밥 먹고 또. 너 냄새 까맣어. 너 냄새 까맣어. 어제 까맣지. 장난하지 말고. 어제. 김은영. 아니. 고기를 못 피워 이렇게. 아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하면 싫지 않지 않아요? 아니 저는 결혼 전에 나는 저렇게 다정다감한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늘이 너 한번 죽어봐. 이렇게 건전한데 너무 잘해. 너무 심한 인간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너 한번 그래. 너 바랬지?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원효 씨 뭐 하려고? 또 약 챙겨 드시려고? 밥 먹어. 진짜. 뭐예요 또? 아, 또 먹으려 그래? 안녕하세요. TV 생생 정보 모닝 와이드 극한 직업. 원효야. 형님. 아니 뭐 야간문을 보냈어요. 야간문. 아 저기 야간문인데. 야간문? 야간문. 이거 안 먹어도 힘이 넘쳐나는데 형님. 어?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뭐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뭐가 폭발해? 아. 네? 뭐가 폭발해? 에너지가? 네, 기운이. 벽 뚫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자신감과 활력을 이거 뭐 하루에 몇 개 먹으면 돼요? 아, 두 개씩 먹을 거다. 두 개? 감사합니다 형님. 야 이걸 또. 야 너무 먹는다. 야. 아. 아, 꿈이 병강세예요? 아, 꿈이? 장래희망. 요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식 잘해요, 한식. 아, 나 야간문 진짜. 아이고야. 미역국 가는 거 오늘? 저는 저 들어가지고 그대로 먹는 줄 알았어요. 야, 들어가! 어? 아, 저 그냥 뭐 비리지 않아? 아니, 저게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하다가 왜 오이 같은 거 요리하다가 이제 꽁지 남은 게 한 입씩 먹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역을? 아니, 미역이든 뭐든 저는 다 맛을 봐요. 저런 모습이 저한테는 좋았죠. 네. 오늘 또 먹잖아요. 홍아. 어봐. 추운데 수고했지. 짠. 진짜
채식 위주지만 정말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양이 다르다. 두 명이서 2인분은 먹지 않는다고. 장난이네, 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어? 공내산이야? 응. 응? 공내산이야.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사실 엄청 배고파. 장난이야. 빨리 구워라. 고기 구워, 니도 구워, 다 구워라. 와. 맛있겠다. 아우. 우와, 맛있겠다. 먹어보겠어. 아니, 차돌박이는 빨리빨리 익어서 너무 좋아요.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봐봐, 나. 야. 어, 저거 좀 뭔가 떨린다. 아. 아, 배고파. 굽고 있는데 배고프다, 와. 배고프다. 아, 배고파, 이래서. 최선대 뭐. 거기 몇 인물 산 거야? 몰라, 나도. 먹어, 우선 먹어. 그래서 사람 3명이라고 뻥쳤어요, 뭐. 한우 차돌 있어요? 예. 아, 한 6인분. 6인분 주세요. 네. 3명이면 한 명당 2인분은 먹는 거 아니에요? 뇌에서 입으로 나오면서 1인분이 더 불었어요. 아니, 6인분 주세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길래 3명 있다고 집에. 그래서 사람 3명이라고 뻥쳤어요, 뭐. 저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고기가? 오늘 촬영 어땠어요? 추웠죠? 추웠는데 재미는 있었어. 타로도 봤어. 응? 타로. 왜 갑자기? 뭐 봤어? 이제 일이 똑같이 잘 되나 아니면 더 잘 되나. 너무 다 좋다니까. 다 좋대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도 여보도 만나고 내가 지금 일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 남편한테 항상 응원하잖아. 아, 잘 먹는다. 바로 1등이야? 내랑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야?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 진짜 뻥아니고 제일 잘한 거는 결혼 같아. 아니, 아빠가 내 힘든 줄 알고 진짜 하늘에서 여보한테 최면을 건 것 같아, 내 생각엔. 우리 아빠가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에 내 고기 못 사줘가지고 그거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많이 고기 사주라고, 여보. 고기 사줄 줄 알고 여보를 보냈는가 보다. 아니, 엄마가... 어디 계십니까? 응. 고기 계세요? 어디, 고기요? 아, 고기 계시네. 우와. 우와. 저거 봐. 야, 이게 왜 이래? 야!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난다. 어, 피곤해. 저는 사실 이 방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떨지. 지금 뭐 카메라 안 돌아갈 거야? 지금 안 돌아갈 거래. 진짜?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면 뭐 하게? 카메라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돌아갔는데? 응? 일어나라!
걔 누가 없느냐.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심진아 씨의 저 자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옷만 바꿨어, 옷만. 근데 야, 그래도 옷이 바뀌니까 전혀. 저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왜 들어갔는지. 깰까봐? 깰까봐. 깨면 안 돼요?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깨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진짜 불도 안 켰어요, 저. 뭐가 힘들어요? 말 시켜서? 아니, 그냥 귀찮아요, 모든 게. 꼭 말을 해야 돼요, 언니. 아니, 진아가 계속. 언니 한 시간만 있다가요. 지금 안 자는 거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안 자고 있어요. 이래서. 그래서 아 너무 늦어서 가야 되는데 이랬더니 진아가 저희 데리고 편의점 가서 언니 쇼핑 시켜주세요. 안 되겠어. 당신 잠깐 뒤로 따라와. 야 진짜 조심한다. 아니 어디 있어 근데 남편이? 있어? 자고 있다 자고 있다. 다 포기, 다 포기 하지마. 다 포기 하지마. 놀래라요. 또 다른 모습에. 저 진짜 놀랐어요. 정말 자기 반했는데. 저 불 켜봐요. 어디요? 불 켜봐봐. 불 켜봐봐요. 아, 깜짝 놀랐다. 여보, 나 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너. 맥주 한잔 할까? 여보 일로 와가지고 나 핀 좀 봐줘요. 뭘 봐줘? 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효 씨가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진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들은 거랑 다르다니까 면면이 달라. 아니 정말 원효고 진아 얘기 들어보면 완전 달라. 달라. 노래불. 전화려 들어왔는데 노래 소리가 이 밤에 저 집에서 난 거였군요. 잠깐만 일로 와봐. 어디로? 눈 감아. 눈 감아? 일어나봐. 마마. 아기.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네. 술이 진짜 많이 취해. 술 취했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춰줘야 돼요. 눈 뜨면 안 돼. 아이고. 눈 뜨면 안 돼. 네. 눈 뜨면 안 돼. 네. 아 좋다. 아 좋다. 네. 아 저 사람이 안마를 안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게 저희가 집에 가져온 게 아니고 산 거 정해서 그날 맨날 싸워 나가서. 아니 눈 뜨지 마. 눈 감으라고 했다. 저걸 뭘 이렇게 걸치니까. 보통 눈 감으면 목걸이 걸어주는데. 날 주지 마, 날 주지 마. 엄마 어떻게? 아직도 감기셔 눈 뜨면 되잖아. 눈 감아. 아, 네, 이거 진짜. 아, 엄마 웃겨. 앉아봐. 아 징그러워. 뭔데?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느낌 이상해. 아 엄마 이상해. 아 징그러워. 아 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안마기야? 어, 밝혀봐, 밝혀봐. 빨리빨리 이때 밝혀봐. 눈 떠, 눈 떠, 눈 떠. 밝혀봐, 밝혀봐. 여보, 또 샀어? 아, 또 샀냐고?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니, 저러니까 사는 거야, 저러니까. 팔팔팔 먹어, 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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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그렇지. 와, 이거 뭐야? 그렇지, 장난. 아, 나 미치겠다. 아, 너무 재밌다. 또 샀어. 아. 집에 있는 안마 엄마한테. 진아 약간 묶여있는 것 같은데. 왜 샀어요,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또 산 거예요? 아니, 집에 안마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해서. 아, 아 좋다. 아. 좋지? 이 종아리도 되겠네. 어? 당연하지. 종아리 안 돼? 돼. 아. 원효 씨랑 이 자리에 똑같은데 왔었어요. 언제? 한 2년 된 거 같아요. 네, 결혼하고요. 아니, 신혼초에는요, 남편 어떤 고급 스킬로 길들이려고 엄청 끓였죠.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화를 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정성껏 북엇국을 끓였어요, 매일매일. 그걸 화를 시켰어? 아니, 아니. 더 미안하라고. 더 미안하라고. 맞아요. 이게 아내가 해장국이나 이런 거 해주면 어?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고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또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 특징이 뭘 잘못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화를 내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그래 여보 좋겠나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더 약간 잘해주면 스스로가 생각이란 걸 해요. 한참 뒤에. 어, 잠깐만. 왜? 그럼 와이프 쪽에도 누가 오신 건가? 누군가 왔지. 빠르다. 난 누가 오는지도 몰라. 그쪽도 그럼 거긴 여자겠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죠. 아니, 당연히 잠깐만. 모르지. 아니, 뭐 또 뭐 엄한 남자 왔을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어우, 정말 그만해! 아, 저쪽에 남자가 온 거 아니야? 그럼 고민하더라고. 왜 그래? 아, 원효가 로맨티스, 완전히. 로맨티가 예. 아니야, 이건 이 정도면 집착이지. 아, 진짜. 야, 넌 집착이야. 밤에는 접착. 저는 좀 단순하긴 한데. 너... 왜, 왜? 내 사람. 네. 근데 앞에 중국 글자가 두 개 앞뒤로 있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한번 그 내가 실수 아닌 실수. 이게 와이프랑 옛날에 그 뭐지? 휴대폰에 보면 이제 음성 인식 있잖아요. 그럼 내 사람 이러면 통화가 되잖아요. 내 사람 이랬는데 오, 내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 어? 저것도 어떻게 둘러댈까? 옛날에 만났던 내 사람들이 다 뜨더라고요. 와! 안 돼. 아니 이 사람이 기억력이 없네. 그게 제가 내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 사람이 안 뜨고 딱 하나가 떴는데 내 사랑이 뜬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가 내가 아닌 거야. 오! 아 정말이야? 원효 씨가 내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내 사랑 뜨고 다른 번호 뜨니까 갑자기 둘이 동시에 조용하다가 미친 듯이 둘이서 미친 듯이 우는 거야.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우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장모님 했는데 장모님도 조명. 일부러 이 사람이 안 지운 게 아니잖아요. 얘 이게 다 보잖아요, 사실. 내 사랑 돼 있는 거를 갑자기.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웃겼어, 그냥. 어. 와이프는 뭐라고 써놨어? 와이프요? 와이프가 나를? 응. 여봉봉. 저는... 너는 여보라고 해? 너는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니? 여봉봉.
여봉고? 아니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존댓말 쓰니까 항상 원효 씨라고 부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원효 씨는 나를 항상 그냥 봉아 이래요. 여봉 여보 봉아 이렇게 나를 항상 봉아 이래요. 그래서 나 이름이 듣고 싶은 거야. 나 진화 씨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그맨이니까 어느 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선배님. 어제 깜짝 놀랐어. 진화 씨. 어머. 진화 씨. 어머. 진화 씨. 진화 씨 듣고 싶다니까. 진화 씨. 야, 개그맨 남편 같다. 남편이야, 전화가 너 진화 씨.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웃기지. 그래서 나 그냥 재밌어 전화 벨소리 올 때. 그 궁합이 잘 맞는 거야 사람. 원효 씨 처음에 어땠는 줄 알아? 술 먹잖아. 안 사귈 때. 나를 쳐다도 못 봤어. 어떻게 했냐면 진아 씨 드세요. 진짜? 진짜 나를 이렇게 쳐다본 적 너무 예뻐서 모르게 좋아서. 선배님 같아서? 아니 좋아해서. 아니, 좋아해. 진짜 웃겨. 안 그럴 것 같아.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자기 씻고만 가겠대요. 근데 내가 속으로 진짜 갓 잘라가지고 너무 60년대 방식으로 바로 가게 했더니 갑자기 이런 거야. 저희 추운데 침대 밑에서 자면 안 될까요? 야, 야, 이 작전 수가 너무 뻔하다. 진짜 집에 야, 보일러 고치면 되지. 집에 가서 야. 빨리 고쳐야지, 고장났는데. 진짜 저희 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 진짜 아, 침대 밑에 재우고 나는 침대 위에 잤어. 원효 씨가 그래. 야, 김원효를 아니까 더 웃기다. 그러니까요. 야, 아, 되게 사람뿐이다. 원효 그렇게 안 봤는데. 궁금하다. 다시 보여. 내가 생각하는 후배 김원효가 아닌 심진아의 남편 김원효는 또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네. 몰랐어. 진아 씨는 궁금하네요. 야, 이 집 불안해. 네. 아, 이 집 불안해. 이 집 좀 세. 이 집 불안해. 이 집 불안해. 이제야. 아, 침대 정리 중이야. 지금 원효 아, 지금 아, 세팅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세팅 들어간 것 같은데? 여보? 예. 뭐 하세요? 저희 기다려요. 저 불 다 꺼주세요. 아, 왜 안 꺼져? 불은 자기들 걸 끄지 않고 이쪽을 끄네. 뭐지? 어떻게 꺼지지? 어디서 꺼지지? 어디서 꺼지지? 지나쳤어. 뭐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야. 지금 통 소리 들렸죠? 네. 뭐야, 이쪽은 안 끄고 또 저쪽만 껐어. 진짜 기억이 안 나? 사랑해. 응. 여보. 네. 사랑해. 예. 예.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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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